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떨까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체크해야 할지 시장 미리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제 내내 지지부진하고 하락하다가 오늘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모양새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래대금이 좀 모자랐던 거거든요. 특히나 이 거래소 쪽에 거래대금이 얼마나 많이 모자랐으면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또 추월을 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어찌되었든 다음 주에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더 나은 거래대금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래대금이 결국 이제 늘어나려면 외국인 혹은 기관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쵸.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단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그러면 한쪽에 남았죠. 기관이 이제 우리 편이 돼줘야 하는데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의 매수세가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기관의 매수세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다고 좋았습니다. 해서 네. 100점 만점에 저는 100점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한 60점 정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연기금과 투신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금융투자에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또 이 금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빠른 단기적인 매매를 주로 이제 하는 기관 주체이다 보니까 다음 주 결국에는 어찌 되었든 거래 대금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주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연동이 됐었다면 사실은 더 밀렸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잘 버텨줬던 것은 뭐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저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또 외국인의 선물, 현물의 흐름 결국 이제 돌고 돌아 지금 수급의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만약 저녁에 글로벌 기술주들의 반등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편하게 우리가 주말을 좀 보낼 수 있는 뭐 일단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적으로도 일단 좋은 뉴스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술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저는 다음 주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조정이 계속 나왔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저희는 어떤 업종 섹터로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 사실 은봉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반도체가 좀 매력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뭐 SK하이닉스의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뭐 백도어 같은 이런 관련 문제는 사실 SK하이닉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매를 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이 반등을 노린다면 반도체를 보는 게 좀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시장의 트렌드가 요새 뭐 주도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물론 좋지만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바람이 지금 불어나오고 있어서 이쪽 섹터를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게요. 과거는 전통 뭐 임상 시험을 하는 기업들 위주의 페이스가 흘러갔다라고 하면 요새 제약 바이오는 큰 틀에서 AI가 붙어 있는 쪽 그쵸. 혹은 비만 당뇨 쪽 이러한 쪽에서 좀 우리가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 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가죠. 비만, 치매, 탈모 여기에 당뇨까지 그리고 AI까지 붙어서 뉴스가 나오면 사실 섹터 전체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관련 기업들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빨라서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스케줄적으로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는 야마케 같은 것도 있고 11월에 AASLD 이제 일정도 있다 보니까 또 관련 기업들의 시세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것보다는 최근에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 충분히 이제는 단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기술 수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적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그전까지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상에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별로 반응이 안 오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보여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그럼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저는 동아이스티라는 기업. 동아이스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네. 쪽에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쪽을 바라보시는 것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조정시에 지금 투자할 만한 요소들이 많죠. 삼성전자가 만약 엔비디아 쪽에 HBM을 납품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또 낙수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 또 SK하이닉스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반도체 IT는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변동성을 노린다면 네. 저는 이 동아이스티와 같은 제약바이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바이오 시밀러 특히나 이 스텔라라라고 하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에 최종 승인이 되어서 네. 올 하반기에는 실적,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시기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3분기라든지 4분기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높게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단점,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탄탄한 이 캐시카우 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이 스텔라라로 그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동아이스티도 결국에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이제 미국은 두 기업으로 좀 나누거든요. 일단 두 개의 비만 치료제가 약간의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GLP-1이라고 하는 이 세포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노보노디스크는 GLP-1 단일 기전,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GLP-1의 부작용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좀 붙여가지고 복합체로 복합 기전으로 지금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면 GLP-1 쪽,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한미그룹주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GLP-1과 플러스 알파가 복합 기전은 동아이스티에서 또 만든다라고 하는 그 제품에 이제 부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미그룹주라든지 동아이스티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이 흐름을 타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결국에는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됐고 향후의 성장성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제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동아이스티 내일 시초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노리는 것도 괜찮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비만 당뇨 이게 완전 치료하는 그러한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게 치료가 되는 질병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산업군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력 또 있게 보시는 분들도 동아이스티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그래도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월요일 시초에 이제 공략을 하시되 만약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좀 러프하게 드렸는데 네.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정도 손절가는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 네. 올라가게 되면 6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가로 6만 원이 아닙니다.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가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이 테마가 단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오늘 많이 나오네요. 동아 ST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저희도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